치킨. 겉보기엔 평범한 프라이드 치킨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20년간 거의 그 정도 치킨을 먹어왔는데 이렇게 치킨을 튀긴다길래 너무 신기해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음식은 손맛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맛. 로봇이 튀겨주는 최첨단 미래형 치킨. 독특한 조리 과정 덕에 미식가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난 메뉴라는데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물 반죽된 닭만 넣어주면 로봇이 알아서 척척. 힘들고 복잡한 튀김 과정도 문제없이 해낸다는 치킨 로봇. 튀기는 속도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쉼 없이 일하면서도 일정한 맛의 치킨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로봇이 만들었기에 언제 먹어도 늘 한결같이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치킨계 태권브이 로봇 치킨. 치킨은 음식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가장 맛있는 레시피로 만들어 튀김옷은 바삭, 속살은 육즙 가득한 로봇 치킨. 잘 튀기네요. 특히 달달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나는 후추 치킨은 가루 양념이 아닌 소스 양념을 사용해 맛이 더 깊게 배어든 게 특징. 혹시 튀겼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바삭바삭해요. 로봇이 튀겨서 더 맛있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레시피대로 만들어야 이제 일정한 맛이 나오는데 가령 같은 브랜드더라도 지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없애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 친구가 만들게 되면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죽 담당과 튀김 담당으로 분업까지 확실히 나뉜 두 로봇 직원. 밑간된 닭을 반죽 담당 로봇에 넣기만 하면 바삭한 튀김옷이 되어진 가루 반죽을 골고루 묻혀주는데요. 프라이드 치킨은 바삭함이 생명. 밀가루와 쌀가루, 치작가루 등을 평균 비율로 배합해야 바삭한 튀김의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이번엔 튀김 담당이 나설 차례. 반죽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기까지 하는데요. 170도에서 노릇하게 구워지고 나면 이젠 쉽고 편한 양념과 포장 작업은 사람의 몫이랍니다. 보통 주문하실 때 반반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근데 이 반만 양념해주고 반은 또 포장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30초면 사람이 끝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자. 그리고 포장도 사람이 하자.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포장과 배달이 늘어난 요즘. 치킨 반죽에 쌀가루를 사용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바삭한 맛이 유지되고 치작가루를 사용하면 노릇노릇 예쁜 색감까지 얻을 수 있다는데요. 로봇이 정성껏 만들어낸 프라이드 치킨. 그 맛은요? 로봇이 치킨이 튀겼다고 해서 뭐 더 맛없거나 똑같아요. 맛은 똑같은데 소스가 아 예술이네요. 간장이 딱 들어오면서 후추로 딱 빼치고 빠지는 약간 이렇게 하고 빠지는 아 네 아주 알싸한 맛이에요.